엔트리를 하면서 저만의 장르를 찾았는데요. 코딩과 전통문화를 합친 게 저만의 장르 같아요. 저는 코딩도 좋고 전통문화도 너무 좋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의 교집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트리에서 코딩하고 있는 코딩하는 선빈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국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 트렌드봇,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조선스페이스라는 웹사이트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한국을 알리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복을 입고 활동하는 이유는 그냥 한복이 좋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코딩하는 이유도 좋아서 그냥 홀렸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통문화와 코딩 사이 무슨 관계가 있나 많이 생각하실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들의 교집합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사진을 보시면 퍼즐 코딩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개발자시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파급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아휴, 이게 무슨 말이야. 일주일만 열심히 말도 안 되지. 공부한다면서. 이거 뭐가 너 이거. 창의성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더라도 뭐 단순한 총칼이라든지 뭐 단순한 자동차 장난감보다 블록이라든지 조립해서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주로 많이 사줬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 제가 코딩 동아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엔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친구 따라 마치 호기심이 생겨서 엔트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엔트리에서 작품을 만들면서 여기서 뭐든지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 작품에 아 너무 재밌습니다 막 그런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코딩하면 MBTI의 I를 가진 사람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마치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소심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전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완전 MBTI이거든요.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댓글로 응원이나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공유한 코드를 통해서 리메이크를 하기도 해요. 특히 작품의 작은 디테일들을 유저들이 알아주면 너무 좋아요. 가끔 버그나 오류를 지적해주는 댓글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좋아.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해주고 또 수정하면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유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엔트리 관련 외부 프로그램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만난 친구랑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연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고 싶은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하기도 해요. 요즘은 특히 한복 관련해서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재홍 학생이 한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보니까 네, 인스타그램 DM으로 처음엔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방학마다 뭐 저희 친방에 자주 놀러 오니까 이렇게 더 친해져서 지금은 약간 나이를 넘어서서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붕어벨인가요? 네. 저도 재홍 학생이 그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줘서 네, 그래서 큰 도움도 받았어요. 학생이 만들었다고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누가 만들어준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 예,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고 너무 잘 만들었고 또 외국인도 엄청 많이 보는 사이트여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지금처럼 네 이렇게 꾸밈 없이 거침없이 자기 꿈을 다 이뤄내는 그런 멋진 한국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선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엔트리를 하면서 저만의 장르를 찾았는데요. 코딩과 전통 문화를 합친 게 저만의 장르 같아요. 조선 스페이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예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붙여서 만들었는데요. 기획부터 코딩, 그리고 운영까지 제가 다 도맡아서 한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코딩도 좋고 전통 문화도 너무 좋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의 교집합을 만들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좋아하는 장르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엔트리를 표현해보라고 하면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을 하면서 제 적성을 찾게 되었고 저만의 장르를 찾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고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겠다는 개발자의 꿈을 가지게 된 나 그 시작과 중간과 미래를 이어주는데 엔트리가 항상 있었어요. 엔트리 댓글들을 보면서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또 힘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재밌게 엔트리 생활을 하고 싶어요. 엔트리 유저들에게 계속 같이 엔트리를 하자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즐겁게 홀린 듯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같이 해보자고 다음 유저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